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접속사 챕터 4강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우리가 저번 기초 구문독해에서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이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저번 시간에 나왔던 이 복수편 있죠, 여러분. 이 접속사 뒤에 주어로 뭐가 온다고? 부정사나 ing가 올 때 해석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동사를 찾아가지고 동사를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가 여러분 접속사죠. 근데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자, as를 연결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 we cannot speak.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2번 do.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no인데 여기다 t를 붙이면 thought가 되는 거예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엄청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 no입니다. no. 비록 뭐뭐 일지라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thought예요. think의 과거형이잖아요. 이 동사로서 생각했다. 명사로서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rough입니다.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이 세 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뭐냐면, 이 do는 이제 여기 t가 들어갔죠. 도우에다가 t를 붙였고, 그 다음에 이 도우에다가 이 r 발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through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다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의사, ing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것은 필요하다, 많은 돈이. 여기에다가 도를 넣는 거예요. 여기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 붙인다라고 했죠. 자, 의사가 되는 것은 필요할 지라도 많은 돈이. We should try.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to 부정사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의사가 되려고. 자, 1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연습합니다. He will not go.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to Korea. 한국에. at once. 즉시입니다. 즉시. 자, 이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동사를 찾아봐요. 동사를 제가 이렇게 진한 글씨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여러분 모를까봐. 자, 이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자, 해석합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면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즉시. 어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자, 2번 갑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동사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동사를 찾지 못하는 여러분은 동사. 자, because는 뭐뭐 때문에다 이런 뜻이죠. 자, to 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to 부정사로 뭐뭐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영어를 유창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I will not try. 나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우, 귀찮은 거. 아우, 나, 어우, 질색이야. 나 아직, 아예 안 해버려야지. 자,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2분 도입니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인데, 여러분이 4개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분 도. 아, 이럴 때 이렇게 와요. do, although, 2분 도. 그럼 도가 3개 들어가잖아요. 다시요. do, although, 2분 도, even if.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3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자, 결혼하는 것은 그 숙녀와 필요할지라도,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나는 시도한다. 결혼하는 것을 그녀와. 자, 4번 갑니다. Tom. Tom은 will go out. 나갈 것입니다. with her. 그녀와 함께. 비록 뭐뭐 할지라도죠. 자, 투명사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잖아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 문장 여러분, 이거 해석하라면 해석할 수 있는 친구가 초등학생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못 해요. 이제 어머님이, 엄마, 아빠가 뭐 저처럼 이렇게 영어에 좀
특화된 해석. 제가 별명이 해석 혁신 전문가잖아요. 이런 혁신 전문가를 부모로 둔 자녀들을 빼놓고는 거의 해석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4번. 다음은 갈 거야 그녀와 비록 돌아오는 것이 집에 일찍 보일지라도 보일지라도 불가능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접속사 뒤에 삽입구가 오는 경우입니다. 접속사 뒤 주어 뒤에 삽입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예문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문에 이렇게 뭐예요 이런 가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가로를 그죠? 여러분이 모를까봐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이렇게요. 그죠? 자, 그 소녀는 can buy. 살 수가 없습니다. 알콜. 알콜을 살 수가 없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예요. 그 소녀가 이 가로친 거 빼고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로친 거. 이거 빼고 해석할게요. 이렇게. 자, 그 소녀가 20 years old. 20살이 될 때 까지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소녀예요? 명사 뒤에 ing 해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는지잖아. 원하는 마시기를 그것을.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 소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을 뭐 할 때까지 그 소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소녀? 명사 뒤에 ing 원하는 마시기를 그것을. 할 수 있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다시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그 소년이 didn't tell us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년? 그 소년이 그 명사대 전명 아직도 해석을 못해요? 아직도 해석을 못하면 어때야 될까? 아, 나 진짜 막막하네. 어째야 되지? 해석을 못하면? 에? 자, Because 뭐뭐 때문에 그 소년이 교실 안에 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나도니에 버돌소 비죠. 이제 징하게 나오죠. 징하다 징해. 그렇지 않아요?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이 also which는 생략도 가능하고요.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원래 위치는 비조디 일동 앞입니다.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더라.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해요. 어떠한 것도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이니까 about it 그것에 대하여. 자,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2번 접속사죠. 그리고 동사요. 이렇게 진한 글씨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자, 그 과학자들 명사 대 ing 원하고 있는 만나기를 너를 reach 되어 도착한다면 그들은 will see, 볼 것이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죠. 너뿐만 아니라 그를. 여러분, 어렵습니다. 3번으로 왔습니다. 자,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동사가 해줍니다. 해줘요, 여러분. 해줘요. 동사요. 이렇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동사 찾기 쉬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접속사 다음에 동사를 찾아가지고 동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더라. 이게 바로 접속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언늘스 뭐뭐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그 소년이 가지지 않는다면 많은 재산을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The huge vehicle 그 큰 차량을. 자, 4번 갑니다. 예순에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소년이 complete 이 끝마치자마자 그 소년이 씻고 있는 접시들을 끝마치자마자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입니다.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의 아들이 comes back home 집에 돌아왔을지라도 명사 뒤 ing 어떤 아들이죠? 머물고 있는 아웃도어 실외에서 돌아왔을지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6번 갑니다. It rained. 여러분 가시나무거 자 연연상 가시나무거 자 연연상 기억나세요? 이때 나온 it 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연현상. 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가 좋다. 해석 안 합니다. 비가 왔어요. All day 하루 종일. All day long 하루 종일. When 뭐뭐 했을 때. 그 선생님이 come back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근데 7번 봐봐요. 6번하고 7번 문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Teaching us English. 이것만 삽입해놨잖아요. 명사 뒤에 ing. 해석합니다. 비가 왔다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영어를 돌아왔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입니다. 접속사와 주어동사를 잘 찾아 해석하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학생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니까? 내가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아. 보통 학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어찌해야 된다고? 스스로 직접 해봐야 된다고. 자, 1번. 시작합니다. 비걸스 뭐뭐 때문에. 자, ing를 시작했죠. 동사 찾아라, 동사. 여기 있죠? girls, drinking the juice. 주스를 마시는 것은 병 안에 있는. three times a day. 일주일에 세 번. 좋기 때문에.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우리는 have to do it.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do, 그것은 당연히 뭘 가르치겠다? 마시는 것을 가르치겠다. 자, 2번으로 갑니다. 비록 멀멀지라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1시간 동안 매일 밤. 그녀의 취미 일지라도 그녀는 be good at, 능숙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그죠? 자, 영어를 하루 종일 1시간씩 매일 공부해도 영어가 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해석을 못하니까. 영어의 기본은 뭐다고, 여러분? 해석이라고. 3번 갑니다. 에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진한 것이 해놨죠, 여러분? 얼마나 친절합니까? 징하게 친절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ing로 시작했네. 뭐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음악을 3시간 동안 날마다 만들기 때문에 에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때 때문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음악은 PPP요, 여러분. 수동이네. PPP. 음악은 사랑을 받습니다.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여러분,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동사 뒤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그 교수가 빼봐, 일단. 올 건지 안올 건지 tomorrow, 내일. 뭐 어떤 교수냐? 머무르고 있는 서울에. 5번 갑니다. 자, will go swimm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hunting. go hunting 사냥하러 가다. go ing go bowling. bowling 치러 가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we will go swimming. 우리는 수영을 갈 거야. 만약에 너의 아빠가 disliking it. 그것을 싫어하는 허락한다면 네가 가는 것을 수영을 내일 6번 갑니다. get 뒤에 pp 남았네요, 여러분. get hurt. 그러면 다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you will get hurt. 너는 다치게 될 것이다. unless. 무슨 뜻? unless. 만일 마마하지 않는다면. 동사 찾았나요? 이거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어린 아이가 서 있는 너 옆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7번 갑니다.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동사 찾아라. 동사. 동사. 여러분, 이건 동사가 아니라니까, 이거. 투부정사다니까, 여러분. 동사 뭐예요? 그렇죠. 동사는 reach입니다. 그죠? 이게 동사입니다. 됐죠? 자, 뭐뭐 하자마자 그 교수가 원하는 보기를 너를 도착하자마자 the airport. 그 공항에. 그는 call. 전화하다. 전화할 것이다. 너에게. 자, 8번 갑니다. 그 베이스볼 매치, 그 야구 경기는 비동사 플러스 PP요. 이거 무슨 태? 무슨 태? 수동태. 그죠? 동사만 있으면 능동,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으면 수동이죠. 취소되어졌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그 선수가 병원에 있는 has not appeared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해석 어떻게 한다? 과거로 해석한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수식어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수식어구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그 교수가 원하자 맞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접속사는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고, 스스로. 그렇죠?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접속사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